가을철을 맞아 강원 산간 지역이 단풍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공원과 산림당국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안전한 산행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가을바람에 산들산들 단풍잎들이 일렁거립니다.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불꽃 노란 빛깔이 반짝입니다. 마스크를 낀 등산객들은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아주 그냥 뭐 오대산 선대길은 단풍이 지금 절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산행이라도 마스크 철저히 쓰고 힘들더라도 뭐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발왕산 정상에 올라 보니 알록달록한 가을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단풍놀이 즐거움을 사진 속 추억으로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이래 다니면서 거리 두면서 오니까 그래도 잘 왔다 싶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도 유명산의 가을 단풍이 이번 주 절정을 맞으면서 탐방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의 경우 산악회 등 단체 관광객은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가족 단위 탐방객은 오히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네, 소독 한번 하고 가주세요. 우측 통행을 이용해 주세요. 산림당국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코로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 전체의 80%가 단풍으로 물드는 올가을 단풍 절정은 강원도에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